전통시장 내 생닭 판매업소. 정부의 유통 제한이 풀리기 무섭게 이른 새벽부터 농장에서 실려온 닭과 오리가 우리 안에 꽉 들어찹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생닭이 왔지만 여전히 상인들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죠. 올해는 지금 전날 전야제 하면은 사람이 진짜 줄 서 갖고 정도인데. 생닭을 조리해 파는 가든형 식당도 성수기가 무색할 정도로 빈방이 더 많습니다. 닭은 이제 걱정 없이 수급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예약도 없고 그래서 걱정이네요. AI 여파로 생닭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여전한 상황. 다른 보양식으로 복다림을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닭이나 오리는 요새 그 여러 가지 병충 문제로 조리독감 이런 문제로 해서 피하는데 해물이 몸에 좋고 특히 해물 중에서 낙지가 보양이 좋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유통 제한은 해제됐지만 생닭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예전만큼 회복되지 못하자 상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